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도재정 인스타로 하는 첫 인스타 라이브입니다. 박수. 박수. 네. 네. 와, 오. 신기하다 근데 도재정 계정으로 이렇게 인라를 해보게 될 줄이야. 맞습니다. 크게 뭐 크게 할 말이 있다기보다 네. 그냥 오늘 촬영도 하고 맞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인스타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도재정 네. 계정 뭐라 이렇게 만든 기념으로 저희가 그러네.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모를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뭔가 처음에 런칭 비디오도 나오고 또 이제 자켓들도 한두 개씩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런칭 비디오 어땠어요 형들 보고? 나는 되게 나도 이제 나온 걸 통해서 처음 봤으니까 네. 되게 잘 나왔던데 되게 맞아, 나 깔끔한 솔직히 놀랐어. 그 우주로 맞아 우주 그거 찍을 때도 진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어디서 뭐 무대 어디 가볼까 아니면 뭐 어디로 갈까 이런 거 하면은 약간 장소 이런 거 야외에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감독님 아예 우주로 잡은 거지. 맞아, 테마를 맞아. 그래서 달 위에 약간 가는 그런 컨셉이 되게 귀엽게 나온 거 같아. 맞아 맞아. 진짜 고퀄이었어요. 맞아. 나는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고퀄이다. 또 그리고 저희가 그 어쨌든 달에 가서 공연을 하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 달에서의 공연 모습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스포아니 네. 스포인가요? 네, 달에서의 공연도 언젠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달에서의 공연 아 해보고 싶다. 아, 달에 관객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 달이라서 저희밖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네. 실제로 달에 갔어요. 네, 그래서 초대를 못했던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달이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용 부담이 있어가지고 달에 가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무튼 네. 그리고 그것도 나왔고 사진도 나왔죠. 사진도 나왔죠. 네 저희 사진도 나왔죠. 뭐냐 다 근데 각자 다 잘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사진이 네, 형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찍은 자켓 중에도 되게 오랜만에 완전 약간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느낌으로 찍은 자켓이어서 맞아요. 뭔가 저희끼리도 뭔가 내추럴한 느낌이었어요 찍을 때도. 그래서 그런 멋이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수월하게 앨범 제작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저희의 제작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이제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이제 곧 나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뮤비도 찍고 했었잖아요. 만관부입니다. 진짜 정말 만관부. 그쵸 재현씨? 만관부? 만관부죠. 만관부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아 기대된다고. 여기까지 들려요. 아 들렸어요? 진짜 들렸어. 정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스포 같은 거 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스포를 사실 사전에 근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스타를 스포 뭐 하기 위해서 켜라라고 시켰는데 막상 또 키려고 하니까 스포를 많이 하지 마라 해서 지금 뭐 약간 이도저도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는데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우주 가는 것도 포함해서 약간 그런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뭔가 찍어 놓은 것들이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딱 그거 나오자마자 팬분들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숨긴 의미들을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 보고 나서 보는데 아니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것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와 이렇게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와 이걸 진짜 이걸 노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아직 예정돼 있는 게 또 몇 개 있어요. 맞습니다. 나올 것들도 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보시면 진짜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보지 않았던 거라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진 않았던 거여가지고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치. 뭔가 형들이랑. 그 사진도 오늘 이제 또 사진이 또 나올 텐데 그 두 분은 어떤 사진이 제일 좋으신가요? 저요? 네, 세 개 중에 그 저는 우리 단체 그 계단에서 찍었던 단체. 아, 맨 처음 나온 거. 네, 맞아요. 하얀 청과 이 약간 시원티 있고 뭔가 그랬던. 맞아요. 그참 괜찮게 나왔더라고. 네, 그쵸, 그쵸, 그쵸. 어제 것도 되게 따뜻했고. 맞아, 어제 것도 되게 웜웜했죠. 웜웜. 웜웜. 그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정우 씨. 저는 개인적으로 웜톤인 것 같아요. 재현 씨는요? 좀 모르겠어요 지금. 쿨톤이? 몰라요, 뭔지. 알아가는 중. 알아가는 중이에요. 찾아드릴게요. 찾아주세요. 알겠어요. 찾아드릴게요. 도영 씨는요? 저는 쿨톤인가요? 완벽한 쿨톤입니다. 혹시 그러면 도영 씨는 웜 찰 줄 알아요? 웜. 아. 웜 찰 줄 알아요? 웜킥에서 웜킥이라고 이제 댄스. 후유증 그 코러시. 아 그걸 웜킥이라고 해요? 아. 흐름이 이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군요. 거의 뭐 흐름이 뭐 거의 뭐. 근데 괜찮았어요. 이런 시도 좋아요. 계속 던져봐야 던지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서 네. 좋은 아이디어가 미끼를 묶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낚시를 하는 거예요. 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늘상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를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대화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불가하지 않나요? 불가할 때도 있지 않나요? 있죠. 오. 있긴 있죠. 지금 아 이렇게 팔로우 하고 있다는 것도 뜨는구나. 댓글뿐만 아니라 어디? 갑자기 어디야? 네. 네. 오. 아 그리고 나는 그 도제전 로고를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좀 궁금했어. 왜? 혼내려고? 혼내려는 표정이었어. 나 혼내지 않아. 누군가 혼내지 않아. 그냥 궁금했어. 그냥 어떤 궁금했어요. 아 근데 되게 자기의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의도가. 그쵸.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약간 뭔가 근데 되게 예쁘던데. 그리고 뭔가 브랜드 로고 같은 느낌의 로고인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진짜 약간 DJ 할 것 같은 그런 DJ 아, 이거 아 DJ J 그러니까 DJ라는 DJ를 홍보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었어 처음. 댓글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오. 오 정우 쩍벌. 야 정재현 나랑 사귀자. 오 진짜 있어 근데. 정우 원래도 잘생겼지만 요즘 얼굴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자말 사랑해요 오빠. I love you. 도영 섹시 댄스 플리즈. 없잖아 그런 거. 있어요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 warm please 도영 warm warm please 제이한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게 렉 걸리나 보다. 집수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안 내려와? 댓글이 멈췄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저희가 제이한 애교 플리즈. 재현 애교 플레이스. 아오 화지 강아지. 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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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영 나랑 결혼 플리즈.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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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머리 많이 길렀다. 아 맞아요, 저 머리 많이 길렀죠. 이제 하지하지 강아지. 하지하지하지. 강아지 강아지. 들어와. 정우도 해줘. 정우 애교 해줘. 정우 애교요? 뿌잉 뿌잉. 나 안 보여. 그렇다면 더보기? 더보기. 아 더보기 낚시였구나. 아 뭐야. 당했네요. 자말 기영을. 네, 아 이거 또 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 기억해 본다 우리. 그러니까. 약간 여기 옆에 화면 모니터에 0.5초 약간 딜레이 있는 게 나오는데. 약간 쇼트폼 찍. 나왔다. 귀엽다. 나왔다. 나왔다. 그가 나왔다. 나왔다. 도영 애교 플리즈. 그러니까 애교 플리즈. 그러니까 애교 도영 애교 플리즈. 도영 애교 플리즈. 아 진짜 짜증나. 도영 우리 엄마 사위 플리즈. 어. 가자 가자 가자. 도영 뽀뽀 플리즈. 얘들아 일단 화면에 들어와. 아, 네. 댓글을 보는 거에 치중하면은 네. 우리 아, 일단 댓글 읽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여러분. 네. 아 저희가 정말 도제정으로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현 씨 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데 라이브. 라이브 하고 있어요? 네. 얼굴 보여주세요. 라이브 하고 있는데. 라이브 보여주세요. 한 셋, 넷. 어 근데 아까 너무 이 타이틀을 불러가지고 방금 세븐 에잇 하자마자 불을 나올 뻔했어. 어 자연스럽게 나올 뻔했어. 와. 큰일 났어.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다행이다. 스포하지 말라 했는데 순식간에 실수할 뻔했어. 이게 지금 모순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스포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아. 우리끼리 노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치 스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튼 네 가끔 아, 종종 이렇게 시간 날 때 저희 도제정 계정도 생겼으니까 시간 날 때 찾아올게요. 네, 단체도 단체고 네. 많이 찾아올게요. 저 이제 저녁 시간인데 뭐 점액추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저는? 점액추? 네.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저요? 저는 아 저희가 요즘 빠진 음식 있잖아요. 뭐죠? 미나리 삼겹살. 아직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뭘 빠지긴 뭘 빠져 아직. 미나리 삼겹살 먹었잖아요 저는. 아 맞네! 같이 먹었지? 이 형 왜 이럴까? 이 형 아직 재현이만 먹는 아니 무슨 재현이 형이 기억 조작남이에요? 네? 왜? 왜 기억을 조작 왜 이렇게 입병 났네 정우? 아 여기 나 뭐 오사방 먹나? 오사방인 거야. 오사방. 아 여기. 아니가 비밀. 짧게요. 취소 취소. 여러분 편집 편집. 안돼 안돼 기억 지워주세요. 취소해주세요. 매니블랙. 아무튼 어디까지 하고 있어? 아무튼 점액추. 아 저는 세시에 생각나는 메뉴 하나 동시에 얘기 못 갖게 겹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네. 이구동성으로 바로 갈게요. 없어 딱히.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없어도 바로 갈게요. 없어도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다이어트. 다이어트네? 편백찜. 편백찜. 편백찜 다이어트 하면 되겠다. 네, 저는 삼겹살. 편백찜. 아니, 내가 그 얼마 전에 그 그런 무슨 짤 같은 걸 봤는데 드림 매니저 형이 그 뭐지? 그 드림 친구들 메뉴 막 그런 좋아하는 메뉴? 어, 좋아하는 메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그거를 봤는데 누가 지성이었나? 지성이가 편백찜을 그렇게 먹는데 나도 궁금해서 먹어봤어. 편백찜 맛있지. 그 약간 몸에도 좋잖아 편백찜. 맞아. 편백나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TMI였고요. 저 어, 오늘의 OOTD요. 오늘의 OOTD. Outfit of the day. 네, Outfit of the day. 오늘 어? S Leisure 룩입니다. 손흥민 선수님의 그거네. 이거 옷. 그럼요. 자랑스러운.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네 가도 될까요? 저희 이제 저녁밥 먹으려고요. 저녁밥 먹고 저희가 자주자주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오늘 그리고 오늘 나올 사진에 대한 스포를 재현 씨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뭐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세 개 단체 세 개 찍었잖아. 그 이제 청이랑 세 번째 거? 청이랑 그거 그러니까 우리 오늘이 세 번째 거 나오는 세 번째 거 나오는 거죠.
오늘 나올 사진들은 좀 더 각자 멤버들이 골랐던 그 향이 좀 확실해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한국까지는 그? 아직 그 나온 뭐가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뭐가 아니 단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단체 이미지 오. 단체 단... 이미지 우리 있잖아 그 셋이서 같이 찍었던 거 단체 이미지 그 청 말고 그 따뜻한 그거 말고 아 그거요? 말고 그 마지막 아 그게 셋이서... 나오는 거야 오늘? 그게 나오는 거야 아 블랙 앤 화이트 약간 그런 느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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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블랙 앤 화이트 아 그거는 또 이제 좀 약간 포멀한? 예. 약간 좀 블랙 앤 화이트의 그런 색감이 빛이 좀 되게 중요했던 그런 오. 자켓이 또 나오겠죠 사진이 맞아요 가장 아마 뭔가 가장 섹시한 느낌의 사진일 듯 굉장히 섹시를 요즘 밀고 있네요 미로를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요즘, 근데 왜 이렇게 아까도 인터뷰 때도 골저스 섹시 아 진짜 미치겠다 요즘 형 왜 골저스 섹시를 밀고 있어요 아주 있어요 아니 섹시 해지고 싶어서 아 그래요? 골저스 섹시 형 기분이 지금 섹시해요 섹시 해지고 싶어서 형 이미 이미 골저스 섹시해요 지금 이제 내가 주입식을 가는 거야 골저스 섹시해요 초등학교 그 영어 배우는 것 때문에 주입식으로 내가 섹시하다라는 거를 이제 팬들한테 주입하고 있는 거야 실패 아, 좀 별론데요 이거는 네 실패입니다 아, 아무튼 자 그럼 오늘 나올 티저 사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몇 시에 나온 줄 알아요? 12시죠 네 티저 사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하루도 쉬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요즘 계속 연습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도진형 마무리 인사하면서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et's go 제이 다시 Let's go 정 안녕하세요 도진형입니다 안녕 무엇보다 여러분 이 앨범 즐기세요 네 Bye Let's go